9월 11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함께 26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몸종 소녀의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의 믿음입니다. 이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만의 몸종 아이로 있던 그 자그마한 소녀의 믿음을 시작으로 움트기 시작하였던 그 나만의 믿음이 우여곡절 속에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에 자그마하게 자라나던 그 믿음이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행동하자 불쾌함을 느끼고는 곧 이내 시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아만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나자 그는 나병에서부터 깨끗하여집니다. 그리고는 그 어느 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지 자신의 나라의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절은 하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의 놀라운 고백은 절망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몸종 아이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전쟁에 패하여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만의 승리와 패라는 표면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그 다른 나라의 신의 대결이 대결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라가 패한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패했다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받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패한, 어찌 보면 패했다고밖에 느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변 상황 속에서도 나라도 패하고 그 나라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도 패하였다는 그런 모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었으며 그녀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만이라는 열매까지 맺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른 나라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엘사의 종 게하시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게하시도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더불어 엘리사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마음 속에는 믿음 대신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된 후 엘리사는 그에게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고 사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여 은과 옷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결국 게하시의 이 잘못된 믿음은 그에게 나아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임하는 나병이 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하시의 믿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몸종 소녀와 게하시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종 소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했고 게하시는 그 은혜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그 은혜를 또한 값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믿음입니다. 반면 잘못된 믿음은 그 은혜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그 누구도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소녀의 믿음, 참 믿음, 참된 믿음.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그것을 나누는 믿음. 반면 게하시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두 믿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소녀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게하시의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며 은혜를 개인적인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참 소망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같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